쓰기 위한 그것 음식물 쓰레기 부피 써 냄새 써 빼준단다. 어느 날 기성처럼 등장한 주방의 해결사 음식물 처리기. 저요. 제가 한번 만져볼게요. 소리 들으세요? 네. 바스락바스락. 아니 무슨 과자 소리도 아니고 야채 말린 소리도 아니고. 이게 어제 낮부터 말린 건데 보시면 이렇게 좀 찐덕찐덕한 게 남아있죠. 가장 중요한 거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. 전기를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15시간씩 뭐 한 달을 쓰셔도 누진세 미적용한다면 2,000원 정도 내외? 전기료 매우 착하다고 해서 샀다. 전기세 먹는 도둑이에요 진짜. 냄새도 너무 많이 나고. 한 달 쓰고 전기세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. 당장 갖다 팔아야 되겠다. 아니 음식물 쓰레기를 냄새를 왜 맡아요? 거의 나지 않아요. 뭐 완전히 나지 않습니다. 이렇게까지 말씀 못 드려도. 진짜요? 거의 나지 않아요. 냄새 나실 거예요. 냄새 지금 올라오거든요. 모락모락 냄새 피어오른다. 냄새 걱정이 없다 그랬는데 냄새가 제일 심하고. 일단 저기 현관문에서 딱 들어오면 그 냄새가 딱 진동을 해요. 똑똑한 음식물 처리기 주방의 골칫거리 깨끗이 날려준다 했다.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. 화려한 소문과 다르게 불만 있으신 분들 쏙쏙 늘고 있다.